야, 낭만의 시대였네. 뭐라고? 강도가 집에 침입했어, 새벽 3시에. 복면 들고, 복면 쓰고, 칼 들고, 딸이랑 아들 이렇게 위협했어. 돈 요구했는데, 너희 새끼로 와. 그래가지고 아, 아무래도. 장롱에서 공기총 꺼내갖고, 대가리 한 대, 가슴에 한 대, 죽었어. 근데, 강도 사망한 게 정당방위가 된 거지. 진짜 낭만의 시대였네. 오나홀 회사인데 여기 텐가 사람이 하는 거네 사람이. 아유. 우와, 저 남자 얼굴 진짜 적다. 옆에 쳐다보는데 머스 가게 그냥. 잘생긴 공익의 삶이래. 그냥 일 잘하는 공익 아니야? 그냥 이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 아니야? 종이 많을 수도 있긴 할것 같은데. 누구야? 정형구. 누군데? 성규. 누구냐고? 내일 봐요, 누나. 뭔데 이게? 환승연애. 내일 봐요, 누나. 배우 아니야, 배우? 아니야, 일반인이야. 환승연애라는 거는 그거 아니야? 그저 재연 프로그램? 아, 연애 참견이 그거구나. 아, 이건 환승연애는 약간 그거 나는 솔로 같은 거야? 아, 서울대, 일반인이야. 서울대야. 서울대야? 아이구야. 집안 다 서울대. 금수저야, 거기다가? 응, 아우디터. 진짜? 미쳤다, 몇 살인데? 25? 미쳤다, 여자들이 줄을 서겠네? 근데 이런데 왜 나와? 근데 성격 무슨 프로그램인데? 환승연애.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과 프로그램 취지가 뭐야? 나와서 환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재회를 할 것인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이 여기 출연을 한다는 거야? 아니, 헤어진. 그러니까 둘이 헤어졌는데 제작진이 이 여자한테도 연락하고 이 남자한테 연락을 해. 그래가지고 아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제작진들이 약간 우리 이혼했어요를 약간 조금 연애 버전으로 푼 거야? 아니, 여러 헤어진 커플이 나와. 그래서 서로 막 교차로 이제 막 데이트도 하고 약간 이런 식. 아, 헤어졌으니까. 존나 문란하네. 아니 그게 맞아? 그럼 서로 질투도 하고 막 그러겠네? 그래. 헤어졌는데도? 그니까 약간 그래서 다시 이제 뭔가 질투 나요. 이렇게. 아니 이건 정신적으로 문란한 프로그램 아니야? 난좀 내가 존나 꼰대가 됐네. 근데 나도 이거 프로그램 인기 많냐? 엄청 이번에 핫했어. 나도 근데 사실 이거 처음에 이런 거왜 해? 이랬거든? 근데 그냥 이 장면으로만 봤을 때이 남자애가 좀 대박 캐릭터긴 했어. 인기가 존나 많다고?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야? 아, 그래? 이 남자의 캐릭터가 좀 짱이긴 했어. 아, 이 눈빛. 어떻게 그렇게 뜻밖에 나오게 돼서 영광이에요. 이게 뭔데? 아, 그냥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앞에도 뜻밖에 이 나오게 내용을 돼서 봐야 이게 로맨틱한 장면이야. 저 여자애가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 전 남친을 엄청 그리워해서.
그러니까 아우 피곤해. 나는 그냥 나도 그냥 나 그냥 아싸로 살다 뒤질래. 여러분들 그래. 내가 왜 아싸로 살다 뒤지고 싶다는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 존나 피곤하네. 그래 볼 필요 없어. 이들의 연애사를 알아야 되는 것도 나에게는 TMI고. 어 맞아. 그들의 어떤 관계와 이런 그 긴장감과 묘한 어떤 그런 심리전들, 인싸들의 이런 노름에 이런 걸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어? 인싸들의 이런 그 이 노름질에 나 이제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그냥 7년 연애를 얘가 7일 만에 깼어. 그래가지고 그냥 좀 그게 이겨냈어. 그래서 그냥 캐릭터적으로 그냥 드라마라고 봤을 때 캐릭터적으로 그냥 그런 것뿐이야. 넘어가 보지마. 오마카세 못 먹어가지고 울어. 그때 슬퍼. 그냥 아시는 분들 아실 거야. 넘어가. 너 이런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나 원래 이런 거 아니 엄청 싫어했다니까? 근데 이 남자의 캐릭터가 개쩐다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 클립만. 아니 내가 보라고 한 거는 죽어도 안 보고 진짜. 내가 보라고 한 건 왜 안 봐? 난 얘한테 뭘 보라 그랬냐면은 오토바이 사고 영상? 나는 주영이한테 보라고 했던 영상은 이거거든. 갓 오브 워 스토리 완전판. 내가 이제 안방에서 이 게임 많이 하니까 이 갓 오브의 연대에 태초의 혼돈 카오스만이 존재했었는데 아니 나 진짜로 주영이한테 추천했었거든. 근데 죽어도 안 봐주더라고. 내 눈치를 모르고. 갓 오브 워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좀 대단한 저 역사와 그 연 어? 이 저 여기가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한 알았어. 어? 볼게. 약속할게. 어. 내일 부산 가면서 볼게. 야 진짜. 에어팟 새로 샀으니까. 어. 이걸 왜 봐 이 개새끼. 같은 남자로서 부끄럽습니다 형님. 아니 환승연애가 나? 와 환승연애도 그냥 클립으로만 본 거예요. 이렇게 이 몇 시간짜리 보진 아 2시간 18분짜리 보진 않았어. 갓 오브 1, 2, 3 그리고 4 라그나로크 지금 5탄까지인데 크레토스의 이 살아있는 이 연대기가 야 이거 진짜 눈물 없이 못 본다. 그랬어요? 이 크레토스의 역사, 예? 이 그리스 신화를 넘어서 이제 북유럽 신화까지 진출해가지고 온 이 크레토스의 연대기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눈물을 금치 못할 거야. 정말로. 아 이거는 이런 걸 좀 봐. 작품성 있고. 알겠어요. 뭐야 이게? 내일 배우 누나. 아니 뭐 하냐? 아이 좀 내 자신도 저기 맨날 저 얘기만 해서 3일 안 다시 할까? 했더니 조용해져서 정말 하찮고 쓸잘데기없는 씹소리 좀 그만하시지요. 전통 쥐어짜 버리기 전에. 아무튼 뭐 그 이분이 나한테 7년간 연애했다고? 이 여자애가 여자분이 네? 7년을 연애했어. 여기 정규민 씨하고 정규민 아니 왜 자꾸 내려? 아 정규민하고 정규민 씨하고 7년 연애를 했어. 21살에 만났는데 우리 벌써 29살. 이분이 형규라며 형규. 얘 형규 들어. 규민이랑 그래서 우리 21살에 만났는데 벌써 29이야 이렇게 말해. 근데 둘이 헤어졌어. 아 근데 이 여자가 이 여자 이름 뭐라고? 혜은이, 성혜은. 성혜은? 아이. 아이. 근데 못 잊었어. 29? 근데 이런 거 다 쇼츠로 있어. 이거. 이렇게. 춥다. 밖에. 그치? 멋있었어. 잘 지냈어? 얘가 정규민이야. 그만. 영상 디자이너. 나까지 울리겠다. 둘이 착하네. 너가 웃어줄지 아닐지 궁금했거든. 웃어줘서 고마워. 어땠어 처음에 이거 연락받고? 너 전화가 놀랬지. 혼자 놀리지도 않던 정규민이 화면에 뜨니까. 저장은 돼 있었어? 당연하지. 너는 지웠어? 나 있어 그대로. 당연하지. 나 원래 안 지우잖아. 진짜 우리 21살에 만났는데
29이야. 그럼 왜 이렇게 늦죠? 둘은 왜 결혼을 안 한 거야? 왜냐면 근데 아무튼 헤어졌어. 헤어질 때쯤 이제 소리 뭐 헤어진 이유가 있지. 근데 어. 결국에는 그거야. 이제 이 여기서 그 이용진이 이렇게 말하거든? 세상에 약간, 제일 무서운 게 약간 좀 발에 쥐가 났나? 저 상황에? 아니 진짜로 우리 21살 때 만났는데 갑자기 쥐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네, 네. 우리 지금 29이야 이게 뭐 대단한 포인트야? 아니 맞잖아. 되게 슬퍼 오빠. 아니 맞아 이게? 아 되게 슬퍼. 근데 저 둘이 되게 예쁘게 만난 거야. 첫사랑이었던 거야. 근데 어. 그러니까 저 남자가 너무 잘해줬던 거지. 그래서 우리 만났는데 그러니까 아낌없이 사랑했던 거야 둘이. 29이야 그래. 아~ 이렇게 하면 좀 더 여운이 더 가는 부분이야?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용진 이렇게 말해. 어. 제일 무서운 게 헤어지고 나서도 아 이 사람 이 사람만큼 더 잘해줄 사람이 없겠구나. 이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겠구나라고 느끼는 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사람한테 제일 잘해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 최선을 다할게. 그러니까 저 7년 저 8년 사귄 커플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7년 헤어졌지. 헤어진 지 한 달 1년 반 됐어. 아 그래. 어. 근데 여기 와서 근데 여자가 우는 거 보니까 여자가 차였네. 어 헤어 아 그렇게 헤어졌어. 근데 여기 와서 여자가 엄청 미련이 남았어. 그 남자만 보고? 어 엄청 계속 그래 계속 울었어. 계속 그 입주 삐죽삐죽 하면서 했는데 이제 현규가 나타난 거야. 근데 현규가 7일 만에 바로 첫날부터 어 한 명 고르라고 했는데 갑자기 혜은 누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규민이가 아니, 그러니까 그 현규라는 이분이 지금 이분한테 관심이 생겨버린 거야? 어 맥이야 맥이 나중에 나타나는 맥이 남자 맥이. 연상 킬러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무슨 킬러야. 내일 배우 누나. 어. 오 잘생겼다. 미쳤다. 형님 TV 가능하시니까 유튜브 영상 한창 보고 응원합니다 형. 어. 그런 모함 저 여자 젊은 남자로 갈아탔는데 결국엔 여자 잘못이야. 그 여자 잘못이야. 둘이 좋아서 만났는데. 그리고 남자도 규민이도 어쨌든 다른 여자 선택했는데. 결론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이 둘이 현재 커플 됐어 지금. 아 지금 둘이 사겨? 여기서 결국 최종 커플 됐어. 전 여친 관심 없다가 전 여친이 딴 남자한테 눈 가니까 찡찡이 돼. 일마가 전 여친이 관심 없다가 전 여친이 딴 남자 눈 가니까 찡찡이 됐다고? 아 얘가 아니라 그 얘 말고 얘 규민이. 아 이분의 남자 전은 전 남자. 아 단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 아니 이거는 약간 그러면 이제 이분의 남자는 과거 남자는. 너무 일편단심 바라기였었는데 이 여자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거기서 약간 맛이 갔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저 놀랬던 거지. 왜냐면 나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귈 때 진짜 이 남자가 엄청 잘해줬대. 엄청 사랑했대. 그래서 잊을 수가 없었구나. 어 그래요. 또 그런 것 같아. 사람은 또 사람으로 입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봤는데도 결국에는 결국 너야? 어 결국 결국 이제 너야 내 심장이 그거야? 이게 어 그렇구만. 결국엔 아까 봤던 여자가 핑계대는 여자의 정석이 제인. 응? 뭐 요 정도까지만 봐도 될 듯? 인기글만 쭉 봤는데 3일치 싹 다 날라갔네요. 5시야. 예? 5시야. 잠깐만 아케이지 2 그래픽? 잠깐만 아케이지 2 나와요? 와 씨발 또 기대가 되려 그러네. 뒤졌던 MMORPG 장르 좀 어떻게 좀 다시 게임이야? 부활하나요? 어 게임 갓 오브 워가 훨씬 더 그래픽 더 좋을걸? 어우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영화 같다.
근데 막상 게임하면은 이런 그래픽보다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플레이한 데 좀 더 이목이 저기 뭐 더 몰입이 되는 거지. 뭐 드래곤 나오고 뭐 아주 그냥 판타지 세계네. 근데 사실 그래픽만으로는 우리가 또 하기 힘들어. 왜냐면 검은 사막 같은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슈는. 밥 먹었어? 응. 안 먹었어? 응. 배고프겠네. 응. 근데 이 시간에 먹으면 좀 그렇잖아. 안 먹어. 어? 안 먹어. 안 먹어? 응. 뭐 좀 저 주전부리 같은 거 없냐? 뭐 줄까요? 뭐 없을까? 괜찮은 거 없어? 주전부리 같은 거. 말해봐. 뭐가 있지? 과일 없지? 토마토. 토마토 좋아. 토마토 좋네. 오케이. 지금부터 뭐함? 뭐 할지 좀 명분 좀 줘라. 이렇게 열심히 입 털고 여러분들 시간 녹여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에? 이게 뭡니까 이게? 말 같잔 소리들 막 해대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피로도가 심했습니다. 매니저 있지? 매니저 있어? 쳐내. 없애. 아까도 지금도 여쭤봅니다. 형님 티슈 가능하십니까? 유튜브 너무 잘 보는 중입니다, 형님. 줄게. 아. 쳐내, 쳐내. 도움 안 되는 새끼들 바로 쳐내. 내일 부산 저기 뭐 저 지스타 이제 저 부산 갈 때 방송 켜줄 거야. 예. CCTV 형식으로. 지스타 그 저기 가요. 그 저 뭐지 그게? 뭐 뒤풀이? 약간 뒤풀이라기보다는 몰라. 존나 특이해. 뭔지 모르겠어. 도착하기 전까지 나도 모르겠어. 숙제야. 근데 좀 짭짤해. 그래서 가는 거야. 오토바이 타고 안 가요. 추워 뒤져. 1,000만 원 업앤 다운? 다운? 2시간 방송하는데 그건 좀 아니지. 1,000만 원 어떻게 주냐. 아이고 오늘 살초기 고맙다잉. 200이면 안 가지 이 사람아. 아니 너한테 한 말 아니야. 500은 주지 치즈야. 근데 스케줄이 빡빡하다. 누나 생일까지 가야 되니까. 쳐내. 버러지도 쳐내. 형님 피뷰 감사합니다. 항상 영상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형님. 포특사 고마워. 피뷰 줄게. 당일로 가려고. 내일 정규 방송 어떻게 해요? 부산에 낮에 가서 저녁에 오는데.
그게 10시 넘어서 끝나. 그래, 승다리도 줄게. 피부 많이 상했던데 군대 가서 피부 좀 뭐 좀 바르고 해라. 나와서 그래, 너도 연애하고 그래야지. 부산 왕복 CCTV 방송해주라. 힘들어. 또무기는 안 쌌잖아. 휴방 아니라 그거 저기 그것도 방송을 해야 돼. 8시 반에 공지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와, 뭐 했다고 시간 녹았냐? 5시네. 밀렸던 거 쭉 이제 저 밀어놨으니까, 혹시 밀어놨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근데 이제 휴방하고 나서 이제 온 날은 어쩔 수 없이 오실 시간이 많아지긴 해요. 예. 네. 딱히 불만도 없었잖아. 우리 부산 2시에 갈 듯? 아니, 12시. 12시 출발이야? 응, 설탕 안 넣었어. 오토바이 타고 안 가. 가다 지쳐. 라이프랑 같이 가, 셋이서. 애들 지금 저 주영이 어머니네 보내놨어요. 하남 갔어. 난 원래 토마토를 좋아해. 주영이 어머니가 하남에 사셔. 팬가이 고맙습니다.
르세라핌 안티프라자? 그 뭐야? 뭐 화장품 가게야? 백화점? 손님 사랑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무슨 샵이야 거기는 또? 뭔데 그게? 아 노래 제목이야? 안 들어봤어. 아 르세라핌 그 화장품 이름 같노? 야, 내가 걸그룹 노래 듣겠냐? 걸그룹 노래 들을 일이 뭐가 있어? 노래 자체를 안 듣는데. 방송 안 할 땐 취미 없음? 취미 있지. 바이크 타는 거 말고 무슨 취미가 있어? 아침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고 그러면은 햇빛 못 봐서 우울감 있거나 그런 거 없나요? 별로 없어요. 10kg 어떻게 타? 혼자 일어날 수가 없는데. 누가 나 이렇게 줄 거야? 운전면허 필기 떨어진 새끼가 있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나 보네. 그거 어플 다운받으면 되는데. 나 면허 딸 때 그냥 어플로 쓱 보고 그냥 가는 길에 그냥 어플 쓱 본 다음에 바로 그냥 필기 합격했지. 운전면허는 뭐 학원 한 번도 안 가봤네. 2종 소형도 그러고 2종 보통도 그러고. 나 지금 면허 3개야.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보통. 3개야, 3개. 다 땄지. 바보같이 2보 따고 그 다음에 1보 땄어. 모질이같이 1보부터 그냥 따버릴걸. 2보 따보니까 좆밥이더라고. 그래가지고 1보 봤는데 바로 따버렸지 뭐얌. 포토로. 그래 근데 뭐 남자는 일종 보통이지 하는 것도 이제 옛말이야. 누가 클러치 잡고 그러냐? 누가 수동 운전해?
아, 요즘 다 차가 다 오토니까. 맞아, 일종 보통 메리트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아, 남은 시간 동안 좀 뭐 좀 저 좀 해보면 좋을 텐데 출발 시간이 12시라서 자긴 자야겠다. 오늘 좀 일찍 끌게요. 일찍 끄고 12시부터 출발하는데 출발하다 이제 저 뭐야 거기서 킬 수도 있어요. 그 저 휴게소 같은 데서 공지 쓰고 그러고 킬게. 한 시간 일찍 방송하는데 뭐 명분 있어야 뭐 방송을 할 거 아니야. 컨텐츠 하는 동안 진짜 별풍선 좆도 안 터졌어.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지. 다만 이제 오늘 또 숙제하러 가니까 부산 가서 숙제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길에 또 방송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부산에서 또 야무진 또 먹거리 같은 거 있고 그러면은 가서 저 그런 방송해도 괜찮겠지. 하루 더 머물다 올지 안 올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부산에 더 있을 만한 메리트가 있다 그럼 난 하루 더 있다 오지 뭐. 어차피 토요일날 성지합 창단도 이번주는 걸었는데 재미 빨았으니까 이렇게 꺼져라 그러는데 진짜 개새끼들이 많네. 니넨 그러니까 안되는겨 개새끼들. 좀 방송에 좀 소중함도 좀 알고 그럼 얼마나 좋아. 씨발 휴방할 때만 지랄지랄하고 막상 방송하면은 소비도 존나게들 안하고 씨발들 너무하네 개새끼들. 하지만 부산가서도 방송 킬게. 가는 길에 방송 킬게. 빠잉.